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향후 주가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HSD 엔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권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업황에 따라서 긍정적인 또 매수세가 몰릴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목표 주가는 14,000원으로 유지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HSD 엔진의 수주량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 주가의 견조한 우상향 추세를 이끌 것이다 라는 가능성 얘기를 했고요. 조선수소에서 일단은 수주 실적이 나타난다면 HSD 엔진에서도 영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업황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환율이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0월부터였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포착이 됐는데 한국 조선소들의 선박 수주 실적이 연일 강한 흐름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HSD 엔진 같은 경우에도 선박 수주 잔량이 함께 느는 그런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쯤에서는 8,300억 원 정도 수주 잔량이 있었는데 이게 HSD 수주 잔량이 최근 9,000억 원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소들의 선박 수주량이 조금 더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졌고 이 증권사의 애널 같은 경우에는요. HSD 엔진 수주 잔량이 1조 원 이상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유럽 메이저 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LNG 추진 사양을 넘어서 메탄올, 에탄올, 그리고 LPG,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암모니아 추진 사양 이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수요에 대해서 좀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박 엔진의 기술 수요가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고 선박의 교체가 한꺼번에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이제 계속될 가능성이 이쪽에서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구 사항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교체 수요가 일어날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환경이 HSD 엔진의 선박 수주 잔량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결과적으로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실적에 비해서요. 올해 실적을 좀 둔화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 매출액도 회복이 될 것이고 영업이익 또한 순이익 모두 플러스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잘 또 넘겨야 된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HSD 엔진은 최근 주가가 좀 폭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HSD 엔진 주가 확인해보니까 13% 넘는 급락세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대주주 보유 지분이 블록딜의 형태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밀렸는데 하지만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는요. 대주주의 보유 지분 축소가 모두 완료가 됐다라는 부분으로 오버행 이슈가 이제 해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의 하방 리스크는 없어졌다. 이미 오버행 이슈는 해소가 됐고 그리고 조선소 이 수주 실적 그리고 HSD의 수주 잔량의 추가 상승세를 고려해봤을 때 목표 주가는 이 정도로 해도 무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6,690원입니다. 근데 100% 이상 뛴 그 목표가가 14,000원이거든요. 근데 매수 유지 목표 주가 유지했으니까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 갭 메우기 이어질 가능성 주가 상승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요인이 해결되면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연초부터 택배 시장은 아주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1월까지는 노사 갈등이 첨예하게 이루어지다가 이제 2월 들어서요. 앞으로는 유통업계의 문제로 좀 번지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택배비 거래 구조입니다. 가장 그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은 분류 작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조 같은 경우에는 택배 기사가 분류 작업까지 쉽게 얘기해서 해기해야 된다. 이게 배송 수수료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택배 기사는 배송하는 데 있어서 분류 작업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갈등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로 물량이 많이 급증해서 업무 부담이 꽤 컸잖아요. 더 서로의 갈등이 좀 심화가 됐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지난달 28일 택배 기사가 분류 인력을 이제 충원하기로 하면서 이쪽에 설 연휴 파업은 일단 막은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 인건비를 둘러싸고 대리점과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고 결국 앞으로요 택배 가격 인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이 증권사 애널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작년 택배 물동량 같은 경우에는요, 뭐 언택트 수요 다 아시죠? 그 힘입어서 전년 대비 21%나 급증했고 한진 같은 경우에도 택배 영업이익이 40% 이상 늘었습니다. 택배 시장 전체로 보면은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치기 시작했다. 이런 요인을 보면은 물동량은 늘어났지만 수익성이 크게 늘지 못한 이유, 여러 가지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이슈,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돈을 썼다. 라는 부분인데 뭐 서브 터미널에 500억 원 규모의 그 여러 가지 자동 분류기를 설치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분류 인력을 1,000명 충원하기로 했다 이런 이슈들 지속적으로 비용이 드러나다 보니까 투자 부담 이상으로 운임 인상이 뒷받침돼야지 성장률이 지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택배 단가 인상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매출액 단에서도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 단에서는 큰 변화 없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택배 운임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이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뭐 화두를 던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운임 인상 계획에 결국 향후 투자 판단이 좀 달려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택배비 관행 개선은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좀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유지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한진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HSD 엔진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